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야단을 치거나 충고를 해줄 때의 기분이 어땠나요? 적당한 충고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충고나 야단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하죠.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상진이라는 남자는 칭찬과 충고를 아주 확실하게 솔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상진은 어느 날 농부를 만나게 되며 자신이 말하는 습관을 고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농부가 준 가르침. 옛날 상진이라는 사람은 영의정의 벼슬까지 한 분인데 이 사람에게는 젊을 때부터 한 가지 좋지 못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의 잘잘못을 말하는데 너무 조심성 없이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인물이지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없어 하고 끄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좀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사람은 세상에 나서 밥 먹고 살 자격이 없어 잘난 체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느닷없이 깎아 내립니다. 남을 나쁘게 말할 때의 그 사정없고 예심 없는 태도에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입만 좀 고왔으면 아무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인데 입이 달이야. 저래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의 원망만 듣게 될 텐데. 가까운 친구들은 가끔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 상공. 제발 그입좀 부드럽게 하오. 남을 칭찬할 때나 비난할 때나 상공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못 써요.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할것 아니오? 이런 충고를 받으면 상진은 얼굴이 벌겋도록 화를 냈습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데 남의 눈치를 본단 말이오. 내 양심에 거리 끼지 않는 말을 하면 그만이지. 그게 선비의 행실이오. 그래도 대단치 않은 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까지야 할것 있소.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더제 행동을 고집하여 고쳐지기는커녕 더 나쁘게 되기 쉬운 거요. 그런 건 내가 알바 아니오. 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진은 고집이 샜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도 그의 비난이 너무도 커서 잘못을 후회하기보다는 상공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상진이 들길을 가다가 농부 한 사람이 소두 마리를 데리고 논을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끌리는 두 마리의 소는 몸집의 크기도 같고 힘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른 건 오직 한 마리는 누렁이인데 다른 한 마리가 검둥이인 것 뿐이었습니다. 상진은 얼핏 보기에 그 검둥이가 더 탐스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도 검둥이가 셀까? 왠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세상에 똑같다는 건 없는 법이야. 어느 한쪽이 못할 게 당연한 일이니 어디 저 농부에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자 상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부를 불렀어요. 여보, 소들이 다 튼튼해 보이는데 그 중에 어느 소가 더 기운이 세요? 검둥이요, 누룽이요? 길 가던 양반이 이런 걸 묻는 건 뜻밖의 일이라 농부는 눈을 갈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소가
기운이 세냔 말이오. 그러나 농부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며 상진을 딱한 듯이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여보, 묻는 말이 말 같지가 않소? 왜 벙어리가 됐소? 상진이 벌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놓고 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아무 말도 않고 상진에게 와서 귀에다 대고 조그만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렁이가 힘이 셉니다. 뭐? 그런 대답을 하려고 얘까지 와서 귓말을 하는 건 무슨 일인가? 상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농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역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을 나쁘게 말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저 소들은 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누렁이만 힘이 세다고 하면 아무리 소라고 할지라도 검둥이가 들으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말씀드린 것이옵시다. 그래? 상진은 농부의 말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부리는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구나. 검둥이가 듣고 섭섭해할까봐 누렁이가 기운이 세다는 말을 귓말로 일러주었구나.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깊이 느낀 상진은 그 후로 남을 비난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돼지와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을 부리는 주인은 마음씨가 고약하여 부지런한 머슴을 잘 먹이지도 않고 고된 일만 시켰습니다. 정월 명절날이었어요. 주인은 머슴에게 아침밥도 먹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오라고 했습니다. 머슴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벼랑간 산돼지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줘. 사냥꾼이 뒤쫓아옵니다. 머슴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산돼지를 베어놓은 나무 속에 감추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포수가 달려왔어요. 여보게 총각, 이리로 산돼지 한 마리가 달아나는 걸 못 봤나? 하고 포수가 급히 물었어요. 저리 달려가는 걸 보았지요? 머슴은 산돼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수가 가고 난 뒤 나무 더미 속에서 나온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보답해드리고 싶으니 어서 나무찜을 저다 놓고 오십시오. 머슴은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나무찜을 지고 주인집에 내려갔다가 지게를 벗어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산돼지가 등을 내미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머슴이 산돼지의 등에 올라앉자 산돼지는 나는 듯이 달려 어느 큰 바위 앞에 와서 섰습니다. 산돼지가 큰 바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위야, 열려라. 그러자 바위가 문처럼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었습니다. 산돼지가 바위야, 닫혀라 하자 바위 문이 닫혔습니다.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요. 이제부터 총각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자주 내 집에 와 주시오. 밖에서 바위야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릴 것이오. 네, 그렇게 하지요. 머슴은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돼지가 머슴에게 말했어요. 총각이 사는 동네 아래쪽에 대감댁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겠다고 하시오. 그러면 대감이 좋다 하며 허락해 줄 거요. 그 집에 살면서 내게 자주 와주시오. 산돼지와 헤어져 집에 돌아온 머슴은 곧 아랫마을 대감댁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머슴을 보고 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다음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산돼지를 찾아갔습니다. 대감댁에 들어갔다니 잘 됐습니다. 지금 나무를 한 짐 해드릴 테니 갔다가 그 집 소를 몰고 오시오.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머슴이 집에 가서 소를 몰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 소는 전하장사도 마음대로 못 끄니 나무 실을 생각은 하지도 말게. 그래서 머슴은 제가 부려보겠어요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몰아내었습니다. 허허, 신기하군. 말 안 듣는 황소인데 아주 잘 몰아내니 신기한 일이야. 이제 이 소로 나무를 실어 오겠습니다. 머슴은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돼지가 머슴에게 칡덩굴을 한 집 해오시오.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나무를 해놓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머슴이 칡덩굴을 한 집 해오는 동안에 산돼지는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해놓고 머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칡덩굴로 산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묶어가지고 무섭게도 기운이 센 소등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나워서 아무도 부리지 못하는 황소에 산더미같이 많은 나무를 싣고 돌아온 모습을 보고 주인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총각이 예사 머슴이 아니로구나. 놀라운 일이야. 대감은 머슴이 나무찜을 부리고 나서 황소를 외양간에 갖다 메고 나오자 가까이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내게 나이 찬 딸이 있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자네 뜻이 어떤지 말해보게. 머슴은 뜻밖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싶어 황송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니 내일 저녁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 가서 산돼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대감 따님과 결혼을 하시오. 그러나 혼례식 날 첫날 밤에 큰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것이니 밤에 자지 말고 있다가 내가 밖에서 부르거든 세 번 부르기 전에 대답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오. 머슴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대감에게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머슴으로서 대감집 딸과 부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라 잔치 자리도 온통 꿈 같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머슴은 하루 종일 예식과 잔치 손님 대접으로 피곤하여 밤이 깊어지자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 신랑 신부가 자는 방문 밖에서 산돼지가 머슴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랑은 고난 잠에 빠져 산돼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잠이 들어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산돼지가 세 번째로 불렀습니다. 새신랑님, 빨리 나오셔요. 산돼지는 소리쳤습니다. 신랑님, 빨리 잠을 깨워. 한참 만에야 신랑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 신부는 벌써 없어졌소. 산돼지의 말에 신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 수 없어. 이제 지네를 찾아가야 하니 내 등에 올라타시오. 신랑이 산돼지 등에 타자 산돼지는 나는 듯이 수백 리 길을 한다름에 달려 한 곳에 멈춰서더니 신랑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저기 저 집담을 넘어 지붕 위에서 앞마당으로 뛰어내려서 집안을 향해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지네가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할 거요. 그러거든 장기는 한 판 두자고 하시오. 그리고 둘이서 장기를 줄 때 일부러 쳐주시오. 그러면 지네가 좋아서 보물부채를 가지고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 부채 손잡이에는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작은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때리고 부채의 세 주머니를 빼앗아 가지고 내게로 달려오시오. 그러면 지네가 파리로 변해가지고 날아올 것입니다. 붙잡히게 될 것 같을 때마다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시오. 신랑은 산돼지가 하라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뭘 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느님 오셨습니까? 집주인 같은 사람이 인사를 하며 신랑을 방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심심하니 장기나 한 판 두자꾸나? 예, 그럽지요. 지네가 장기판을 내놓고 장기를 두는데 몇 말 쓰다가는 신랑이 져주자 지네는 좋아 어쩔 줄을 모르며 예쁘게 생긴 부채를 꺼내어 붙이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때 신랑은 지네의 왼쪽 뺨을 호되게 치고 부채에 매달린 세 개의 주머니를 떼어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산돼지를 타고 달려가는데 지네가 뒤쫓아와서 뒤에 다을락말락 했습니다. 신랑이 얼른 노랑 주머니를 던지니 가시덤불이 길게 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네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뒤쫓아왔어요. 이번에는 신랑이 파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금세 푸른 바다가 생겼습니다. 지네는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 뒤쫓아 날아왔어요. 신랑은 붉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불길이었어요. 활활 타는 불에 파리로 변한 지네는 타 죽고 말았습니다. 파리가 타 죽었소. 신랑이 산돼지에게 이렇게 말하자 산돼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되돌아가야지요 하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지네 집에는 광이 열둘이나 있습니다. 그 첫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들어있는데 빨간 열매를 입에 물고 살아나라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흰 열매를 머리에 얹고 혼아 살아나라 하면 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광에는 당신 신부가 죽어 있을 테니 그 열매로 살리시오. 열째, 열한째, 열두째 광에는 산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이니 구해주고 오시오. 신랑은 지네의 집에서 신부를 찾아 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 신부와 함께 산돼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은 그 후에 다시 그 산돼지를 만났는데 산돼지가 나는 내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거든 시체를 잘 묻어주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사시오 하고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은 산돼지가 죽자 슬픈 마음으로 고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산돼지가 죽은 날에는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신랑은 점점 부자가 되어 근처에서 제일 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머슴살이를 하던 집에 그 마음씨 나쁜 주인은 집안이 망해서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신랑은 그 집 식구들을 데려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해 주었답니다. 개띠이기의 망정이지. 옛날 어느 부자가 환갑을 맞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환갑이란 사람의 한평생에서 매우 기쁜 날이라 아침부터 축하하러 온 사람들로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은 물론 친한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집안은 마치 장터처럼 붐비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몇 개의 차일이 쳐 있고 그 밑에는 멍석이 깔렸는데 음식상이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마다 떡이며 강정, 과일의 고기 반찬들이 차례탑처럼 높이 괴어 있었습니다. 잔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인 부자가 일어서서 문간 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먼저 온 어느 손님 하나는 그 잔치 시간에는 아랑곳도 없이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허기진 사람처럼 마구 먹었습니다. 아직 잔치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것저것 먹어 치웠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눈총을 주고 투덜대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얼마 안 가서 그 손님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상들은 대개 두 사람씩 마주 앉아서 겸상으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이 그 손님은 혼자서만 다 먹어치웠으니 앞에 마주 앉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마침내 잔치가 시작되었는데도 상을 내려다보니 음식 그릇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개걸들린 사람은 앞에 앉아서 정말 잘도 먹어치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주 앉은 사람은 주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여보게, 촛불을 좀 가져오게. 아니, 촛불이라뇨? 환한 대낮이 아닙니까? 어두워서 그러셔요? 여보게, 내 눈엔 어째 이 상 위에 음식이 하나도 안 보이네. 어디 촛불을 켜놓고 찾아봐야겠네. 아직 나는 음식 한 점 안 들었는데 통 보이지를 않으니 이게 웬일인가. 앞에 앉아있는 개글스러운 그 사람을 놀려주기 위해서 주인 아들을 일부러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듣는 둥 만 둥 먼 산을 바라보며 이를 쑤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주인 아들은 상이 빈 것을 보더니 아랫사람을 시켜 음식을 더 차려드리도록 분부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금방 빈 상에 다시 많은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 사람은 음식아 너본 지 오래란 듯이 다시 거머먹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다고들 하는데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사정없이 먹자 맞은편에 앉은 사람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아까처럼 체면을 차리고 앉았기만 하면 영영 음식 맛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상도 다시 거덜이 나고 말았어요. 참으로 놀랄만한 대식가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배가 덜 찼던지 상 위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도 주워 먹었습니다. 이를 보고 앉았던 맞은편 손님이 그를 놀려주고 싶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망건을 벗어서 그 사람 앞으로 휙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때서야 주춤하며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망건으로 부스러기나 찌꺼기를 걸러서 잡수셔요. 그러자 그 사람은 얼른 망건을 주워들더니 맞은편 손님을 보고 고개를 까딱해 보이며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띄어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도 잘 꿰뚫어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 망건을 벗어서 제 대신으로 걸러서 먹을까 하던 참이요. 고맙습니다. 유앙 벗어주셨으니 이것으로 걸러서 먹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맞은편 사람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골려주려다가 되레 한 대에 단단히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분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다시 무슨 수를 서서든지 그 사람을 골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띠요? 무슨 띠라니요? 허허, 어느 해에 났느냐고 묻는 거요. 그건 왜 묻소? 내가 무슨 띠건 상관할 게 없지 않소? 아니요, 당신이 하도 음식을 잘 먹기에 돼지띠가 아닌가 하고요. 그러자 그 사람은 한번 두 눈을 희분덕거리더니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만해요. 난 돼지띠가 아니라 개띠요, 개띠. 참 다행이군요. 당신이 개띠게 망정이지. 만약 호랑이 띠었더라면 앞에 앉은 나까지도 잡아먹었을 테니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사람도 이 말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진짜 결정타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한가 위문한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에 다니는 바보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이 서당에 다녔지 이 아이는 글자를 배워도 다 잊어먹어 한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보의 부모는 부지런히 아들을 서당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서당에서 비록 글은 못 배운다 하더라도 훈장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깨치고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심부름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가 죽어 그 집에 위문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을의 아버지가 초상집으로 가서 위문을 했어야 할 일이었으나 그날은 아버지에게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아들을 대신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심부름을 보내면서도 바보인 아들이 못 믿어와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야, 상가에 가면 인사법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 여기서 네게 가르쳐 주어도 네가 가는 동안에 잊어먹을지도 모르니 차라리 그곳에 가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여라. 그런 예절을 잘 아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니라. 예, 문제 없어요. 까짓것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지요. 아무 염려 마셔요. 이리하여 바보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워낙 바보인지라 어떤 창피를 당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보 아들은 그 상가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곤 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주를 위문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상주를 보고 인사하는 법을 흉내낼 수가 있으니까요. 바보 아들이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백발 노인 한 분이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옳지, 저 노인을 따라 들어가자. 그리고 저 노인이 하는 대로만 하면 인사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바보 아들은 그 백발 노인을 따라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상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손님들을 위해서 전을 부치고 떡을 만들고 술상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 빈수 앞에서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상위에다 술을 따르고
향을 피우더니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상주를 보고 절을 하고는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네 애비도 여든 나도 여든 서로 먼저 죽는다 했는데 결국 네 애비가 나보다 먼저 죽고 말았구나. 함께 들어갔던 바보 아들은 이 말을 잘 들어두었습니다. 자기도 이와 같은 인사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리하여 그 백발 노인이 돌아가자마자 이 바보 아들은 아까 백발 노인이 하던 대로 술을 치고 향을 피우더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주에게 하는 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주에게 위로의 말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애비도 여든 나도 여든 서로 먼저 죽는다 했는데 결국 네 애비가 나보다 먼저 죽고 말았구나. 바보 아들은 속으로 인사말을 잘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아까 노인이 했던 대로 잘 해치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상주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주를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상주를 놀려주려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상주는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상주가 찾아온 손님을 붙들고 싸운다면 상갓집 창피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바보 아들을 점잖게 타일러 보냈어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이름을 받은 바보 아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한 창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씻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바보 아들은 다시 그 집 대문간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바깥은 어두워졌어요. 상갓집 마당에는 화톳불이 피어졌고 마을 장정들이 밤샘을 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번에는 이 바보 아들과 거의 같은 또래의 젊은이 하나가 의관을 갖추어 상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보 아들은 서슴지 않고 그 젊은이를 따라 다시 들어가 빈소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인사말을 하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보고 절을 한 젊은이가 마침내 인사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뜻밖의 일을 당하여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아들은 그것을 잘 들어두었습니다. 옳지, 나도 저대로 인사를 해야겠구나. 아까는 백발 노인을 따라했다가 창피를 당했지. 이윽고 그 젊은이가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바보 아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이것을 보자 상주는 바보 아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고 끌어내려는데 엎드려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하여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아들은 이제야 괜찮겠지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상주가 주춤하여 바보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장난 같고 자기를 놀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을 삼가해야 할 상주지만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이 시기에 상가에 와서 이렇게 귀찮게 굽니까? 당신은 상가의 예절도 모르시나 보죠? 아니, 상주님, 그 말을 취소하시오. 상가의 예절을 모르다니요? 아니, 아까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친구같이 말하더니 지금은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 도무지 어느 쪽이 옳은지 종잡을 수가 없군요. 호호, 상주 당신이야말로 예절을 모르는군요. 아까는 우리 아버님이 이곳으로 못 오셨기에 제가 우리 아버님 대신을 하느라 그런 인사말을 썼소. 우리 아버님과 상주님 아버님은
옛 친구라 했소.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한 인사말은 내가 상주를 위로하는 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요? 나야말로 우리 아버지 목과 내 몫의 인사말을 분명히 가려서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했습니다. 상주는 무릎을 꿇고 이 바보 아들에게 잘못했노라 깊이 사과를 했지요. 이리하여 상가를 나선 바보 아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기뻐했습니다. 상가집 인사법 간단하구나. 아버지 인사말과 내 인사말만 외워두면 아무것도 어려울 것 없소. 바보 아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론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영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옛날 어느 곳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와 금실이 좋은 선비는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이가 알아놓은 지 이틀도 안 되어 죽었습니다. 젊은이의 급작스런 죽음에 부모님은 어이가 없어 어쩔 줄을 몰랐고 아내도 너무나 놀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먼 곳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장례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병이었길래 그렇게도 갑작스레 사람이 죽었을까? 조금 있으면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하더니 이런 변이 또 있나? 세상에, 알아누워서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저승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담?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그 젊은이의 죽음을 아까워하고 너무나 급작스런 죽음을 괴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며칠 후에 무덤에 가본 가족들은 깜짝 놀랄 일을 보았습니다. 깨끗이 다듬어 놓은 무덤의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건 필시 무엇이 잘못된 거야. 무덤이 갈라질 까닭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까닭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젊은이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덤을 잘못 만들었으면 고쳐야겠지요. 이런 의논을 한 다음 일꾼을 시켜 무덤의 흙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흙을 거의 다 파냈을 때 흙 속에 묻혀있는 관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던 사람들이 놀라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아버지는 이건 무슨 까닭이 있다 싶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꽁꽁 묶어서 관에 넣은 시체가 눈을 번듯이 뜨고 묶인 몸을 비틀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놀라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임을 알고는 묶었던 끈을 풀어주고 관 밖으로 옮겨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부모와 아내가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은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아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죽었을 때 얘기를 묻기도 했습니다. 죽으니까 어떻던가? 저승이라는 것이 있던가? 하고 묻는 말에 젊은이는 죽어서 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니 흰 개 두 마리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이리 오라는 듯이 앞에 서고 뒤에 서서 어딘지 가는 거였어요. 나는 그 개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흰 개는 밀밭을 지나고 보리밭을 지나더니 갈대밭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갈대밭 가까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에는 나룻배도 없었어요. 젊은이는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흰 개를 따라가니 강가에 기다란 대나무 장대가 강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걸쳐 있었습니다. 흰 개 한 마리가 대나무 장대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개의 뒤를 따라 장대를 건너고 젊은이 뒤에는 또 한 마리의 흰 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매끄러운 대나무 장대를 미끄러지지도 않고 건넜습니다. 강 저쪽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니 층계 위 높다란 나무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염라대왕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군지 이름을 대라 하고 염라대왕이 소리쳤어요. 젊은이가 사는 곳과 이름을 댔습니다. 염라대왕이 옆에 있는 관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관리가 두툼한 책을 넘기며 조사를 하더니 대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틀림이 없사오나 사는 곳이 다르니 딴 사람입니다. 사자가 잘못 데려온 것이로다. 염라대왕은 두 마리의 흰 개를 뭐라고 꼬지졌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감추며 잘못했다는 듯이 슬슬 기었어요. 젊은이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데려가야 할 것을 잘못해서 이 젊은이를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로 데려다 주라. 염라대왕이 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개가 다시 젊은이를 안내하여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는 올때처럼 대나무 장대가 있었어요. 흰 개 한 마리가 앞장서서 건너가고 젊은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젊은이의 뒤에는 또 한 마리의 흰 개가 따랐어요. 젊은이가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대나무 장대가 뚝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젊은이는 악 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강물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쿵쿵 하고 땅파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이는 이때 관 속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젊은이는 더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 급제하고 벼슬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병. 짐승들의 왕인 호랑이가 병이 났습니다. 병든 호랑이는 꼼짝 않고 굴 속에 드러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곰, 노루, 사슴, 늑대, 토끼, 다람쥐, 너구리, 고슴도치 등 부하 동물들이 앞을 다투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맛있는 고기나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늑대는 이 모양을 숨어서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을 지켜보았지만 여우만은 병문 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여우와 사이가 몹시 나쁜 늑대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참에 호랑이에게 고자질을 해서 여우를 아주 없애버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늑대는 곧 동굴로 가서 누워있는 호랑이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임금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임금님의 수많은 부하들은 하나같이 임금님의 병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아직까지 얼굴조차 나타내지 않는 나쁜 놈이 하나 있사옵니다. 이 말에 호랑이는 알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놈이 대체 어떤 놈인고
큰 벌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늑대는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간사한 그놈은 아직까지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있으니 이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사옵니다. 호랑이는 몹시 노하여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우, 그놈을 잡아서 당장 사형에 처하여라. 그런데 그때 여우는 굴 옆에 숨어서 늑대가 하는 말을 죄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분했지만 꾹 참고 늑대를 혼내줄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는 늑대가 굴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우를 보자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나 여우는 무서워하기는커녕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다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제가 병문안을 일찍 오지 못했는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모두 다녀갔지만 임금님의 병을 고칠 의사나 약을 알아본 부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오라 모두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불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저는 너무도 걱정이 되어 온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좋은 약을 알아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된 것이옵니다. 위대하신 임금님, 늦어진 것을 너그러이 용서하시옵고 제가 알아온 약을 쓰시면 병은 곧 나을 것이오니 그리 하시옵소서. 여우는 일어나 다시 절하고 엎드렸습니다. 호랑이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그러했느냐. 너야말로 착한 신하로구나. 나는 하마터면 이런 착하고 훌륭한 신하를 죄 없이 죽일 뻔했구나. 자, 어서 그 약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호랑이의 말에 여우는 해죽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 인도라는 나라에 있는 유명한 의원을 찾아갔사온데 그 의원의 말이 임금님의 병에는 약이 단 한 가지뿐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 한 가지뿐이라는 약이 무엇이다더냐?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오라 늑대의 생간을 잡수셔야 한다고 하였사옵니다. 여우는 또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호랑이 앞을 물러나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곧 늑대를 잡아오게 하여 그 간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랬지만 호랑이의 병은 낫지 않았답니다. 거울 소동.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순진하고도 고지식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얼굴이 꼭 자기 아버지를 닮았으며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농부는 늘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했지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 지상 어느 곳에 아버지가 그대로 살아 계신 것 같은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 저 가게를 기웃거리면서 뭐 살 것이 없나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농부가 어느 가게 앞을 지날 때였어요. 그는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부딪혔습니다. 그 가게 기둥에 무엇이 걸려 있는데 그 속에 자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쳐다보아도 며칠 전에 돌아가신 자기의 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농부는 그 가게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을 한 뒤 그 물건을 샀습니다. 농부는 그 물건을 공손히 등에 업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에 가셔서 지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몹시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통 말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아버지의 대답을 못 들어 답답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동안의 집안일이며 동네 이들을 아버지에게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농부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 물건을 옆방 상자 속에다 고이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밤이면 그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고 들여다보며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죄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잘 때에는 상자를 닫기 전에 꼭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밤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또 상자를 열고 들여다보며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고러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거동이 매우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옆방으로 건너가 뭔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방에서 자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쩍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농부의 아내는 어느 날 농부가 밖에 들리를 나간 틈에 몰래 그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러나 방 안에 들어서도 전과 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그이는 밤마다 누구와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했을까? 농부의 아내는 점점 의심쩍어서서 이구석 저구석을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안 살펴본 것은 저 아랫목에 놓인 상자뿐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마침내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순간 아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 자기 또래의 젊은 여인이 꼭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잘도 노는군. 그래, 아무래도 수상쩍다 했더니 밤마다 이 여자와 얘기를 하며 지냈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아내는 그 상자 속의 여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려니까 그 상자 속의 여인도 자기를 보고 주먹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 당장 시어머니께 일러 혼을 내주테다. 농부의 아내는 잽싸게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집은 망해버렸어요. 아니, 아가야,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집안이 망하다니.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어머니, 저 방에 좀 가보셔요. 왜? 아니, 그 방에 도깨비라도 났니? 도깨비면 좋게요. 매일 밤 그 양반이 저 방에서 누구와 얘기를 하며 자고 나오기에 수성적다 했더니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 꼭 제 또래 여자 하나를 데려놓았지 뭐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며느리가 하도 펄펄 뛰며 분하게 여김으로 이번에는 농부의 어머니가 그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농부의 어머니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늙은 할미 한 사람이 꼭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농부의 어머니도 분함을 참지 못해서 방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의 손을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네 말이 맞구나. 그놈은 여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어미까지 데려왔더구나. 우리 살림이 넉넉하지도 못한데 어쩌자고 저런 객식구까지 데려온담.
에휴, 내 그놈이 돌아오면 홍구멍을 내주어야겠다. 그래도 며느리는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 마침 바깥일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울며 불며 법석을 떨고 있는 광경을 보았어요. 여보, 왜 그러? 나 이놈, 우리 살림이 넉넉하지도 못한데 웬 여자와 그 어미를 집에다 끌어들였느냐? 어머니,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그래도 이 어미를 속일 작정이냐? 저 방 상자 속에 든 여자와 그 어미를 어디서 데려왔느냐고 묻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이런 놈 좀 봤나? 이 어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하는데도 이젠 아주 능청을 뜨는구나. 너희놈, 오늘은 이 어미에게 헌점 놔봐라. 온 집안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법석을 떨자 이웃에 사는 유식한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여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까닭을 차곡차곡 물어보았어요. 농부와 아내와 어머니가 지금까지 본 일을 낱낱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잘못 보신 게 아닌지 어디 제가 한번 들어가 보지요. 이웃 사람은 얼른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상자 속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순간 이웃 사람은 배꼽을 지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우리들 말이 맞지요. 그 안에 낯선 여자와 그 어미가 들어있지요. 그럴수록 이웃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웃음을 그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상자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그러셔요? 상자 속에 있는 것은 거울이란 물건입니다. 거울은 원래 비치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비추어주는 물건입니다. 아들이 들여다보았을 땐 아들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주머니 아들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들은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자기 아버님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 며느리가 들여다보았을 때도 며느리의 얼굴이 그대로 비쳤지만 다른 색시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또 아주머니가 들여다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건 색시의 어미가 아니라 바로 아주머니의 얼굴이었지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지금 내가 들여다보니 내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거울인 걸 모르고 모두들 공연히 오해를 했군요. 이 이웃 사람이 자세한 설명으로 비로소 거울이란 물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농부와 아내, 시어머니는 잘 알지 못하고 떠들어댄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호랑이와 독장수. 독장수 한 사람이 오지독을 지고 산을 넘어가다가 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데 뜻밖의 호랑이가 으흥 하고 다가왔습니다. 독장수는 어찌나 놀랐는지 급한 대로 독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 시장하던 판인데 한 입에 먹으려던 사람이 독 속으로 들어가 숨으니까 꺼내고 어쩌고 할 겨를도 없다 하고 독재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들어간 독장수는 뱃속에서도 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다친 데도 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죽진 않았겠다. 여기서 살아나갈 궁리를 해야지. 하며 우선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양초 토막을 꺼내어 불도 켜놓았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재를 떨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펄쩍 뛰었어요. 뜨거운 담뱃불이 창자에 닿았던 것입니다. 아이 뜨거워! 호랑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배를 만졌습니다. 그러다가 독장수는 배가 고파 주머니 칼로 호랑이의 살을 잘라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드디어 배가 아파 알아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독장수는 호랑이 고기를 먹으며 호랑이 뱃속에서 살다가 백가죽에 구멍을 뚫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답니다.